안녕하세요. RAMP 채널 시청자 여러분, 원양어선에 승선 중인 김현무입니다. 저의 기상시간은 새벽 3시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힘이 듭니다. 네, 보통 새벽 3시에는 일어나고 항해를 할 때는 무조건 새벽 3시, 조업을 할 때는 새벽 2시 반에 일어날 때도 있고 3시 반, 늦으면 4시 이 정도까지 일어나는데 무조건 한 4시 전에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하역을 할 때는 조금 늦잠을 잘 수 있는데 한 6시에서 6시 반까지 잘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항해 장비들을 켜고 조업할 위치로 항해를 하는 일입니다. 어둠이 깔린 바다에서는 육안과 레이더에 의존하여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하는 중에는 조류와 바람을 확인하고 밤사이 배가 어떻게 밀렸는지 확인하며 조업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둡니다. 방으로 돌아와 세수도 하고 필수 아이템인 선크림도 바릅니다. SPF 90짜리인데 너무 심했네요. 아침에는 꼭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구독자인 현정님이 보내주신 홍삼도 잊지 않고 챙겨 먹습니다. 건강 생각해야죠. 출정 준비 완료입니다. 오늘도 고기 잡으러 가보시죠. 자, 내일부터 내려갑시다. 아이스, 내일부터 내려갑시다. 스탠바이를 하고는 아침을 먹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침은 고추 참치입니다. 아침처럼 입맛이 없을 때는 고추 참치만 한 게 없답니다. 밤명이 밝아오는 태평양에 그물이 깔리고 조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라이트 불빛에 의존하여 조업을 하다 보면 아침이 밝아옵니다. 떠오르는 아침해와 넓게 펼쳐진 그물, 그리고 그 그물을 잡고 있는 선원들을 보면 오늘 하루도 활기를 느낍니다. 1등항에 자는 보통 양망을 할 때 콘솔에서 양망을 합니다. 공기가 이렇게 어창으로 들어갈 때 힘은 들지만 기분은 좋아집니다. 고기를 어창에 집어넣을 때도 기분이 좋지만 그럴 때보다는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고 아무 사고 없고 안전하게 마무리돼서 스키브 보트가 다시 본선에 올라와서 작업이 종료되었을 때 기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고기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끝냈다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기분이 훨씬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됩니다. 작업을 마치고는 작업을 도와줬던 스키프 보트를 올립니다. 배를 저속으로 항해시키면서 스키프 보트를 올리게 됩니다. 본선이 가까워지면 스키프 보트에서 로프를 넘겨주고 로프에 연결된 링크를 본선 블록에 걸어주면 그때부터는 본선의 유압 인치로 달아올린답니다. 스키프 보트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제가 있는 콘솔에서도 빼꼼하고 보인답니다. 스키프가 완전히 올라오고 다시 투망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하면 작업 종료입니다. 바람소리가 심상치 않네요.
가까이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도망가야죠. 순식간에 폭풍우 치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는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비구름이 지나가는 동안 이른 점심을 먹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참치구이입니다. 따뜻할 때 먹으면 맛있는데 식으면 딱딱하답니다. 저는 참치캔 대신 구이를 라면에 넣어봅니다. 원양어선에서 하루 한 끼는 참치가 반찬으로 나온답니다. 운 나쁘면 세 끼 나오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참치구이라면 완성! 보통 새벽 작업이 끝나면 9시에서 10시 사이인데 11시 30분이 선내 점심시간이라 이른 점심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는 코파에서 견시를 합니다. 코파는 배의 망루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다시 내려가기 귀찮아서 밥을 미리 먹고 올라옵니다. 코파에서는 새를 보고 유목이나 인공유목, 스쿨피시라고 하는 참치 어군을 찾아다닙니다. 1등 항해사는 조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여기 코파에서 보낸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보통 해가 저물어가기 전까지 코파에서 견시를 합니다. 오늘 고생했으니 저녁 먹어야겠죠? 저녁 메뉴는 비빔밥입니다. 한 켠에는 참치 무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빔밥 가득 참치 회 무침을 넣어 회덮밥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점심을 일찍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팠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네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